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저녁 방송 통해서는 정말 모처럼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2020년도 주쌤이 진짜 강의 엄청 많이 했었고 2020년도에 주쌤이 강의 방송 진행했을 때는 그 동시간대 경제 방송 통틀어서 시청률을 1위를 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뜨거운 청취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증시 속에서 좀 주식 좀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께 주쌤의 강의 정말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서 주쌤이 이렇게 신대가들의 지금 투자 비법에 오게 됐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강의는 주쌤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주식 와이프의 차트 마스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투자 방법들 굉장히 많죠. 기본적인 분석부터 시작해서 또 기술적인 분석. 근데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기술적인 분석이 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쌤이 준비해온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1강은 좀 편한 마음으로 시청을 해주시고 셔도 좋습니다. 주쌤이 준비해온 1강은요. 주식 투자 분석 방법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이제 오리엔테이션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차트 마스터를 따라오시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쌤과 똑같은 차트를 설정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주쌤의 차트 잠깐 화면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기술적 분석도요. 다 똑같은 기술적 분석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마다 차트 세팅하는 방법들이 다 각각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주쌤의 차트를 보시면요. 어떤가요? 여기 노란 색깔 매물대 차트도 보이고요. 또 점점점점점점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주쌤의 비법 점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리고 일목균형표 그리고 당연히 가격 이동 평균선의 색상도요. 다른 전문가 분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쌤과 똑같이 설정을 하셔야 강의가 더 귀에 들어올 거고요. 실전 투자하실 때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활용을 해나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쌤의 차트 설정법을요.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자, 톡방에 들어오는 방법 잠깐 설명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톡방에 들어오시려면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꺼내셔서 핸드폰 카메라 화면을 QR코드에다가 갖다 대시면요.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셔도 괜찮고요. 그마저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신폰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보내실 때 문자 위에 번호란 있죠. 그 번호란에다가 샵 3772번 적으시고요. 아래다가 주와라고서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입니다. 주와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은 이 주쌤의 차트 설정법 강의를 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강의 다 끝나고 바로 설정하셔서 다음 강의부터 힘차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주쌤의 첫 번째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 분석에 앞서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분 누굴까요?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입니다. 자, 이 뉴턴, 이분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엄청 쓰디쓴 패배의 쓴맛을 본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무려 손절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면 50억에 달하는 투자금을 다 날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세로 50억이지 과거로 이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시에 뉴턴이 그 영국에 있는 또 대부호 중에서도 최상류층의 0.1% 정도의 부유층이라고 하는데도 이마만큼의 자금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야기한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을 다 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투자에 실패를 하셨냐라고 보니까요. 자, 여기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 차트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예, 그런 종목들이 있죠. 네, 애로 배우 섹터 대표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AI, 로봇, 배터리,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고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기에 뉴턴 역시도 올라가고 있는 주가에 따라탔다가 결국에는 쫄딱 망한 그런 이제 사례인데요. 과거로 잠깐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이 버블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는 한 두 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1637년에 있었던 튤립 버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뉴턴이 투자했던 바로 1720년도에 있었던 남의 회사 이 주식 버블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의 회사라는 곳은요, 과거 이 1700년대에 영국에서 정부에서 특혜를 준 그런 무역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있는 뭐 작물들도 무역으로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가장 또 잘 됐었던 이제 무역이 뭐였었냐면 노예 무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노예 무역이 안정적인 그런 이제 사업 수단 중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이익을 가장 많이 또 가져다 준 무역 사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남의 회사 주식을 뉴턴이 미리 일찌감치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주가가 이제 좀 올라요. 예, 올라와서 무려 뉴턴 역시도 차익 실현해서 두 배 가까이 수익을 한번 봅니다. 예, 두 배 가까이. 자, 여기서 이제 멈췄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지금 남의 회사 주식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남의 회사 내에서의 찌라시가 돌기 시작해요. 영국의 국채를 남의 회사 쪽에서 모두 인수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돌자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턴도 물론 수익을 봤지만 뉴턴의 친구들은요 다 진짜 일확천금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뉴턴 역시도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남의 회사 주식으로 수익을 크게 보니까 너무 배가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뉴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지금 높이 치솟는 중에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회사 주식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갔던 시기가 이 1720년대 여름 시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불꽃을 튀운 시기가 9월 달이었는데 9월 달 이후로 차익 실현하는 투매 물량이 우수수수수수 나오면서 다시 주가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회사 주식이 원래는 200파운드 정도였었는데 무려 5배나 상승해서 거의 1000파운드까지 올라간 그런 이제 주식이고요. 또 이런 사태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의 회사 주식에 다 손을 댔다가 거의 한 8, 90%는 돈을 잃게 된 그런 정말 역사적인 이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재 과학자 뉴턴도요. 주식 투자에 실패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그래도 이 뉴턴 선생님이 이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조금만 아셨더라면 올라가고 있을 때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하다가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든지 내지는 단기 이평선이 아래로 간다든지 이럴 때 끊어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HTS라는 툴이 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때 주식하는 거랑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고가권에 있는 종목도 기술적인 분석만 잘한다면은 매도를 하고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 투자자들은요,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참, 이제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을 모르는 사람과 주식을 아는 사람, 그리고 주식을 저가에서 매수하는 사람과 고가에서 매수하는 사람. 우리 시청자분들, 어느 쪽에 속하실 겁니까? 우리 앞으로 그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패턴 보니까요. 아까 그 뉴턴의 남의 회사 주식과 흐름이 참 비슷하지 않나요? 자, 처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아, 과연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을까? 아, 내가 너무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 맞아? 그러다가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 올라가는 건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확신에 찹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주식을 사요? 이때 들어간단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이 이제 고가로 가면 갈수록 투자자들이 열광하게 되고요. 주가는 계속 끝없이 올라가다가 이 탐욕의 정점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모르시는 분들 욕심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똑똑하게 아 지금 주식이 너무 고점이니까 눌림목이 나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눌림목인 줄 알고서 더 올라갈 줄 알고 향후 저가 매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해요. 자, 여기서 눌렸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내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게 주식이에요. 결국에 주식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기는 이제 부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 지금 가격 조정 중일 거야. 분명히 나는 눌림목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샀는데 더 떨어지니까 조정이 더 나온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부정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밑에서 산 사람들은 주가가 꺾여요. 그럼 여기서 뒤늦게나마 매도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누군가 매도하는 자리를 나는 매수를 해서 지금 가격 조정을 주고 있다고 부정을 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에서 물리는 이유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내려가니까 이때부터 뭐 합니까? 아,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몰랐네.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주식에 물린 다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투자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하십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 보시는 분들도 이 단계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몇 때렸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요. 이때부터는 종목 상담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주식을 손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쌤, 어떡하죠? 아니면 이 종목 여기서 추매해야 될까요? 역으로 예,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포자기 해버리거나 예, 손절해버리시죠.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손절 다 하고 나니까 주가가 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최근에도 제가 주식 손절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주쌤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추세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이러이러한 모멘텀으로 업종 사이클이 지금 다시 돌고 있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등이 지금 나오려고 하는 시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그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내지는 낙담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이 구간에서 포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면은 진짜 그냥 종목을 말 그대로 존중하면서 버틴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본전권까지 종목을 다시 가져가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적 분석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이러한 불상사를 어느 정도 좀 막아주고 그리고 종목이 다시 반등을 줄 때 그럴 때 딱 맞춰서 평균 단가를 조절한다든지 비중 조절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금 이제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또 좋은 방법,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예, 이거 보시면서도 굉장히 뜨끔하실 거예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주쌤이 뼈 때리는, 예,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할 겁니다. 월급쟁이 후회의 삼각지대. 자, 이걸 보시면 이거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돌았던 짤이거든요.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그때 집을 샀더라면 부동산 많이 올라갔을 때, 실제로 주쌤 친구도요, 신혼집을 이제 이미 그 부동산이 고점인데 사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부동산 사이클 도니까 지금 돈 없는데 무리해서 영끌해가지고 대출하지 말고 지금 시기는 그냥 흘려보내고 나중에 남편이랑 돈 열심히 모아서 그때 좋은 집을 매수를 해라라고서 조언을 해줬어요. 주쌤이 진짜 그 친구의 인생 살려줬습니다. 은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집을 샀더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사서 수익을 보신 분들은 어떨 때 수익을 보신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래서 시장에 이제 유동성에 그런 도움을 받아서 집값이 상승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올라가서 그런 분들은 수혜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집을 산다고 해서 주식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죠. 당장 주식 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거의 10년 주기이기 때문에 각오를 정말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는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큰 만큼 당연히 이 집값이 올라갔을 때 수익도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때 주식을 샀더라면,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 당시에 삼성전자를 안 사서 후회한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사실 후회를 반복을 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거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뭐 했더라면 그랬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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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무새가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우리 현명한 주식 투자자가 되려고 이 강의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현명한 투자자가 될수 있도록 주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은 또 인생은 실전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인생 실전처럼 살려고 하면은 매번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지치게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막 힘을 막 주고서 내가 자본금을 다막 비중을 쏟아부어가지고 주식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쌤이 좋아하는 그 자기계발 강사님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그냥 연습처럼 살아라. 뭐하러 그렇게 힘을 주고 사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공감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많으신데, 왜그 종목에다가 막 몇억씩 쏟아붓냐는 얘기죠. 처음에는 연습을 하세요. 훈련을 하세요. 반복적으로. 그래야지 내가 후회를 덜할수 있습니다. 이 후회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때문에 생기는지 아십니까? 무지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 후회해도 늦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냥 후회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실패 요소들을 제거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만 남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이 주식을 사셔서 그냥 매수만 한번 딱 하시고 주식에 대한 걱정은 정말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종목 상담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주식 공부는 코딱지만큼밖에 안 해요. 그래서 주쌤이 온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주쌤이 아까 인사할 때 예, 경제방송 1타 강사, 예, 주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1타 강사? 많지 않아요. 이 사실 똑같은 강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캔들 강의부터 시작해서 뭐 이평선 강의, 뭐 재무제표 등등등. 다 똑같은 강의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시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쌤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주쌤이 강의하는 내용이 귀에 쏙쏙 때려 박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쌤 강의는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누워서 보세요. 예, 누워서 봐도 괜찮은 강의입니다. 왜? 누워 있어도 그냥 주쌤이 고스란히 그냥 던져서 먹여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처음부터 힘을 주시려고 하면 금방 포기하게 돼버리거든요. 주쌤이 강의를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처음에는 엄청 열정이 넘치세요. 그래서 강의를 막 3강, 4강, 5강 이때까지만 가더라도 막 열심히 막 필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빠서 주쌤 강의 놓쳐요? 그 다음 순간부터는 한번 놓치고 아, 다음에 녹화 방송 봐야 되겠다 하다가 또 강의 시청 중간에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바에 그냥 주쌤이랑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 수다 떤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누워서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일타 강사가 아니죠. 똑같은 거를 가르쳐 드리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목표.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평탄하게만 흘러갈 것 같죠. 내가 10대 때는 대학교를 막 인서울을 가야지. 그리고 취업은 뭐예요? 취업은 뭐 공기업 내지는 대기업을 가야지. 대기업을 가고 나서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아야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또 대학교 보내야지. 대학교 보낸 다음에 또 다시 취직시키고 무한 그냥 굴레 무한 굴레. 예. 사실 뭐 남들이 짜준 길을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인생 플랜 짠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가던가요? 주쌤은 대학교도요 한번 재수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취업하기까지 한 1,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하면서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주쌤은 결혼을 하랬더니 주식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현실 반영. 이 목표치까지 가는데 이러한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고서 시청자분들이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냥 좋은 종목만 사면은 그게 다 능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식을 사다 보면요, 종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바로 올라가는 종목 거의 없습니다. 진짜 주식을 매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질 확률이 한 7, 80%가 넘어요. 예, 떨어질 확률이요. 올라갈 확률 50%, 내려갈 확률 50%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자, 그러면은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매수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조심히? 예, 분할 매수 하셔야죠. 분할 매수. 근데 그마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할 매수 하라고 주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1차 매수했는데 종목이 날아갔어요. 수익금이 너무 적어요. 수익금이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일찍 수익이 나오면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계속 배 아파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욕심을 꼭 비우세요. 욕심. 욕심. 이 욕심이 있는 한 우리 시청자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계속 손절을 하실 겁니다. 왜? 남의 떡이 자꾸 커 보여서 올라가는 종목마다 계속해서 내동매매 하게 되거든요. 그냥 목표만 생각하세요.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까지 가야 되겠다. 그 목표만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것들 고민하시라고요. 그게 주식 투자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요. 일단은 고민을 먼저 하셔야 돼요. 무슨 고민? 종목을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 고민일까요?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주쌤이 진짜 좋아하는 말 중 하나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매매 성향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인생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내 욕심으로 의사가 되라, 전문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대로 가나요? 안 가는 말이에요. 자녀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줘야지
가이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게끔,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또 부모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예요?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어떤 것들을 잘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그냥 고소득자 만나서 그냥 좋은 아파트 살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죠. 성격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뭐 경제적인 능력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것도 전부 다 나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 종목을 어떤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투자자분의 그 매매 실력을 주쌤이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초보인지 아니면 주식 경력이 좀 있으신지, 이런 부분들이요. 그게 다 이 주식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종목이 막 엄청 백화점이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집에 있는 물건들 잘 안 갖다 버리시죠. 왜 우리네 부모님들 물건 버리는 거 아까우셔가지고 막 베란다 같은 데다 계속 쌓아두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종목 백화점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거기에다가 감정적으로 욱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주식 투자하실 때 종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손절을 해버리시고, 내지는 아, 이 종목 좋다 하면은 귀가 얇으신 분들은 종목을 엄청 많이 매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일단은 아셔야지 나한테 맞는 그런 이제 주식 투자 방법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매매 스타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쌤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주식 투자 계속 훈련하시고 연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욕심이 너무 많은 게 뭐냐면, 자, 주식 투자도 사업처럼 하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이스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자영업자들 망할 확률 높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자영업자들이 성공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주쌤이 너튜브에 그 자영업자들 나오는 그 너튜브 영상 많이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자영업자의 신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영업에 일단은 내가 먼저 개인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업종에 대해서 2, 3년 정도는 가서 일을 해보시라고, 아르바이트라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준은 물총 들고 빵야빵야 하는 수준인데, 실전 전쟁터 나와가지고 스나이퍼 든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업과 마찬가지라고 했죠.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투자 하신 지 뭐 2, 3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거 가치업 했을 때 인턴. 인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정규직 사원들은 보통 어느 정도, 예, 사원 딱지 답니까? 2, 3년 정도 사원 딱지 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로 진급하게 되죠. 그러니까 2, 3년 차 주식 투자에서도 미만이시다 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사원 수준이신 거예요. 그냥 사원 수준이신데 내 주식 투자 실력은 이미 이재용 회장급이라고 생각하신다니까요. 이미 임원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신이 번쩍 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또 강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 나한테 맞는 성향대로 매매할 수 있는지, 예,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서, 예, 잠깐 쉬어가는 타임.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예, 지금 이 강의는 주쌤의 차트 마스터 1강, 예,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주식 투자 분석 방법에 대해서 지금 입문 강의 진행 도와드리고 있고요. 주쌤과 함께 앞으로 기술적인 이런 분석들 따라오시려면 주쌤과 똑같은 차트를 설정해서 따라오시는 게 좋겠죠. 주쌤의 차트 설정법 톡방에 넘어오시는 분들께 제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 영상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쌤 그 차트 설정법 대로 설정을 하시고 이제 다음 강의부터 이제 따라오시면 주쌤이 왜 이 차트를 설정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차트를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 톡방에 꼭 넘어오셔서 차트 설정법 보시고 예, 설정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있는데요. QR코드 카메라 화면 갖다 대면 링크 나옵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샵 3772번 문자 메시지 보내는 번호란에 샵 3772번 쓰시고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무료 링크 올려드리고 있고요. 주쌤 톡방은 100% 지금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 영상뿐만 아니라 주쌤이 매일 오전 그리고 장마감할 때 시황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각종 자료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리미리 주식시장에서 선침해 하실 수 있도록 좋은 관련주 모음집들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요. 리포트까지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투자 성향은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주식 말고도 수많은 금융 투자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펀드도 있을 거고요. 채권도 있을 겁니다. 뭐 등등등. 그런데 이 주식은 위험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주식은 무려 초고위험, 고위험에 해당하는 주식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마다 테스트를 간단하게 또 할 수가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내가 성향이 어떤지 쭈르륵 나오거든요. 그냥 대충 읽어드릴게요. 자,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예금이나 적금 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해당 안 되죠. 그리고 안정 추구형 같은 경우에는 투자 원금의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뭐 채권이라든지 내지는 낮은 수준의 그런 펀드 상품들, 그런 펀드 상품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안정 추구형이에요. 자, 그런데 위험 중립형. 자, 이때부터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이분들, 자, 이분들부터는 이제 ETF. 예, ETF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죠. 그런 것들 이제 거래할 수 있고, 자, 적극 투자형. 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을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 예, 그런 분들부터가 이제 적극 투자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격 투자형도 마찬가지죠. 시장 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 그래서 사실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위험 지금 중립형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에 해당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모든 지금 금융 상품 중에서 어떻다고요? 초 고, 위, 험, 군의 상품입니다. 하, 여러분, 너무 그렇게 듣고 보니까 무서운데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얘기가 있잖아요. 콜럼버스가 모험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 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주식은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막 연습처럼 계속 많이 해나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실력도 자연스럽게 늘어갈 거고요. 나만의 원칙이라는 것도 생길 거고요. 그러다가 신대륙 같은 그런 1000% 올라갈 수 있는 꿈의 종목도 발견하는 날이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지금 같은 월급만으로 집 사기 어려운 시대에서
자산이 자산을 불려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2020년도 장에서 이미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주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쌤도 물려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수익을 내기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진짜 좋은 종목들은요 1, 2년 지나면 주가가 올라가요. 내가 완전 고점에서만 사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 적금보다 더 나은 수익률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더 잘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욕심이 어디? 꼭대기에 있으니까 실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멋진 금융상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칼도 잘 쓰면은 뭐 요리하는 칼로 쓸 수 있겠지만 못 쓰면은 사람 죽이는 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주식이라는 아주 훌륭한 투자 수단을 잘 활용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연령별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나가시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 지금 많은 이제 분들이 있으십니다. 고수익을 위해서라면은 원금 손실 줄임쯤이야. 나는 이거 버틸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 나는 막 마이너스 진짜 한 30%, 마이너스 50% 이렇게 손실률 찍히는 거 절대 용납 못해. 그냥 수익 조금 적더라도 배당 잘 주는 그러지 안전한, 예, 안전한 건 없습니다. 주식은 예, 초고 위험군의 금융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내 매매 성향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주쌤은 20대, 30대, 40대까지도 사실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동산처럼 10년 사이클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주식 투자는요, 2, 3년 만에 사이클이 계속 돌고 돕니다. 아, 물론 박스피처럼 침체되어 있는 5년에서 뭐 7년 이상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때도 오기도 해요. 하지만 주식시장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4계절을 다 겪어보신다면은 주식 투자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하루라도 일찍 주식 투자를 저는 시작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다만 60대 이후 자 저는 이제 이분들한테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 정년퇴직하시잖아요. 정년퇴직하시고 이제 집에 퇴직금으로 계신 분들 내지는 연금 수익으로 그 생활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요. 목돈을 잃게 되면은 이 20대, 30대들이 회복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20대, 30대들은 주식 투자 잠깐 손실 보는 동안에 나가서 일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사실 취업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년에 재취업한다는 거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60대 이후에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안정적인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네, 배당주 투자라든지 계속 뭐 분기 배당이라든지 내지는 뭐 연말 배당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주가 수익은 주가 수익대로 중장기 투자하시면서 배당 수익까지 챙기는 이쪽으로 사실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지는 내가 지금 집에 놀고 있어서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단타 매매라도 하면서 주식을 해야 좀 살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훈련하세요. 훈련. 계속 연습하세요. 대신에 소액으로. 꼭 투자하시다가 어느 순간 필 받아가지고 비중 투자 확 넣으셨다가 손실 확 커진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원칙이 누구보다 중요한 때라는 점. 예, 60대 이후. 이분들은요 반드시 주쌤 톡방에 넘어오셔서 주쌤과 함께 고민하고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많을 때는 사실 이것저것 해도 상관없지만 이제는 정말 첫 선생님이자 마지막 선생님이 주쌤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서 주쌤 강의 들으시고 주쌤 톡방에서 주쌤이 드리는 선침에 관련주들 자료 받아보시면서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같이 연습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면서 그렇게 투자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자,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워렌 버핏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도 어린아이와 노년 중에서 가장 사고율이 높은 게 노인이라고 합니다. 왜? 차들이 나를 피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라는 이 금융 자산이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다가 넣어두셔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조금이나마 이 위험성을 어느 정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오리엔테이션만큼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강조드리는 이유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주식 시장의 위험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체계적 위험, 두 번째는 체계적 위험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죠? 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비체계적인 위험은 말 그대로 비체계적이다. 그러니까 매번 있는 위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뭐 업황이 안 좋거나 내지는 기업 개별적인 그런 이제 리스크 그런 부분들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체계적인 위험 같은 경우에는 매번 도사리는 위험들, 그러니까 즉 뭡니까? 시장 위험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비체계적인 위험은요. 어때요? 분산 투자를 하면은 위험도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구성 자산수,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분산 투자, 차라리 내가 주식 초보다 하면은 백화점이 낫습니다. 그러면은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체계적인 위험은 구성 자산수를 늘리게 되면은 비체계적인 위험은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 리스크라는 거는 항시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머릿속에 꼭 집어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실전으로 가기 앞서서 이 기업의 주가가 이제 올라가려면은 어떠한 모멘텀으로 올라가는지 알아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지금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유, 이것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쌤? 하실 수 있지만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요. 더 많습니다. 자, 펀더멘탈. 자, 이 부분들 보면은 뭐 재무상태표라든지 현금 흐름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골치 아파하시는 네. PER 뭐 PBR EV의 에비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실적. 예, 실적도 당연히 펀더멘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실적도 보는 방법이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이고, 머리 아파요. 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있고요. 또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황 업황. 자, 요즘에는 시장이 뭐 때문에 흔들리나요? 예, 금리 관련돼서 흔들리죠. 환율 또 올라간다고 해서 흔들리죠. 원자재 가격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거기에다가 뭐 대외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 중국 증시, 유럽 증시 요 부분들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지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 나갈 부분인데요. 기술적 지표도 그냥 차트라고 대략 얘기할 수는 없겠죠. 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이동 평균선도 있지요. 그리고 또 보조 지표도 있을 거고요. 등등등. 잠깐 제가 적어 드린 건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공시라든지 내지는 이슈들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이슈도 정부 지원, 정부 정책 내지는 기업의 투자 이슈에 따라서 또 갈리게 됩니다. 이렇게 주가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토탈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하나 딱 집어서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좋겠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거진 다 왔습니다. 우리 탑다운 방식, 바텀업 방식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바텀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 내가 일단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어. 그럼 이 기업이 어떠한 산업의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업황은 어떻지? 라고 생각해서 그 기업을 분석하는 방식이 상향식,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황을 먼저 봐요. 지금 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어떤데 지금 시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시장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되겠네. 그럼 시장 주도주 뭐가 있지? 지금 2차전지구나. 아, 2차전지, 2차전지 섹터에 관련된 기업은 뭐가 있지? 하고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하향식. 탑다운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 딱 하나만 정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투자 분석을 하실 줄 알게 되면요.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언제 올랐어요? 시장 상승세 나올 때 주도주로서 삼성전자 주가 올랐죠. 이런 방식은 뭡니까? 탑다운.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은 삼성전자 수익 보실 수 있었겠죠. 여기에다가 기술적인 흐름들만 추가적으로 알았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매수 맥점이라는 구간을 알았다면 삼성전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코로나 때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었던 그런 전염병이잖아요. 그런 이제 시점에 제약지수 올라가요. 주쌤은 이때 삼성전자보다 제약바이오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그랬더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어때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이런 방식으로 예, 투자하는 방법들 주쌤과 같이 함께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쌤 100% 이상씩 수익 냈었던 종목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냈냐? 전반적으로 일단은 업황 알아야 됩니다. 탑다운, 그리고 종목을 찾을 때는 바텀업, 기업의 기술적인 흐름들을 찾는 거예요. 주쌤은 61선 아래, 이거 지금 못 알아들어도 돼요. 61선 아래에 있어서 주가가 돌파를 하게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보고 오전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 도와드려서 수익률이 103%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탑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죠. 탑 머티리얼도 기술적으로 탑다운에서 다시 바텀업,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통해서 눌림목에서 공략 140% 수익.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앞으로 주쌤과 함께 배워 나갈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요, 그냥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데일리에 나오는 주쌤 그 CF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 수, 차, 이. 이거 네 가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실적, 수급, 차트, 이슈. 이제 이것만 알면 우리 시청자분들 거의 진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발짝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주쌤과 이 수급과 차트 이슈적인 부분들 위주로 같이 함께 알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잘 따라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주쌤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성실해야 된다. 매수 버튼 한 번만 누르는 거는 그냥 배짱이 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매수도 기술적으로 분할 매수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겨울이 왔을 때 따뜻하게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다 왔습니다. 자, 워렌 버핏 선생님의 제일 원칙,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거든요. 주쌤의 방송 가운데 이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답니다. 워렌 버핏의 제일 원칙을 지킨다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잃으려고 투자하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앞으로 기술적인 분석 주쌤과 함께 배워나가시면서 절대 돈을 잃지 않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 찾아뵙도록 할 거고, 톡방에 넘어오시면 주쌤의 이 기술적인 투자 지표들 설정할 수 있는 차트 설정법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톡방에 넘어오셔서 차트 설정하시고 다음 주 방송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